성처럼 등장한 신의 배우 차수빈 씨는 역적에서 홍길동의 첫사랑 가령 역으로 주연 자리를 꿰찼는데요. 부담이 크시겠어요. 너가 표현하는데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설레는 마음으로. 첫 장면을 장대에 매달려서 그렇죠. 신고식을 아주 화려하게. 신고식을 그렇게 하고. 한겨울 영화의 날씨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 투혼을 보여준 수빈 씨.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. 저는 태어나서 아 추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이 추위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정말 정말 추웠어요. 또한 조선 최고의 기념 장녹수. 아름다운 미모는 기본이요.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. 뛰어난 재주를 펼치며 왕의 여자로 신분 급상승. 한 번쯤은 그 조선시대 예인의 모습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를 좀 기다리다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제가 고급단은 안 해요. 네. 장녹수와 싱크로율 100%를 자랑하는 이한희 씨. 그렇다면 장녹수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? 글쎄요,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있을까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지석 씨, 딱 걸렸어요. 지석 씨, 나는 인터넷으로 멍 때리고 계신 거예요? 실존했던 장녹수보다는 훨씬 이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실제 장녹수보다 창도 잘할 것 같고, 가야금도 잘할 것 같고, 아, 그럴 것 같아요. 기가 막히세요, 진짜. 연주랑 창이 깜짝 놀랐어요.